이제 뭐병 낫는 거는 뻔한 거고, 그렇습니까? 아직도 자신 없죠. 아무리 생명 얘기를 하고, 아무리 또, 내 병은 왠지 안날것 같은, 그렇죠. 그게 이제, 뉴 스타트 이론은 뭐 확실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뭐예요? 안날것 같아. 정말 비합리적인 그 의심 또는 뭐예요? 불신. 예. 그거를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나 일단은 그런 의심이 다 제거됐다 치고, 장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전자라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이 신비로운 글자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거북이 새끼들이 50일 후에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일제히 다 어디로 간다고요? 바다로 가서 이제 헤엄도 치고 하는 것이 그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서 그 거북이 새끼들의 유전자를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거북이들이 알아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심지어는 여러분 초파리 있죠, 초파리. 과일파리라고도 부릅니다. 과일파리. 과일을 사다가 오래 이렇게 놔놓으면 그 과일에서 그 당분이, 과일 당분이 많으니까 그 당 향기가 방에 퍼지면 이제 그 과일파리들이 모여들어요. 또는 그 과일파리들이 이미 과수원에서 과일파리들이 와서 앉아서 이제 알을 낳는 게 부화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과일파리가 생깁니다. 이 과일파리들에 대한 그 행동, 여기 behavior라는 건 행동입니다. 뭐 understanding, 이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고, 그다음에 genetic라는 말은 유전적이라는 말입니다. genetic construction이란 말은 구성, 구조. 유전적 구조, 무엇의 유전적 구조? behavior, 행동의 구조. 그래서 여러분, 그 학도 암컷수컷이 만나서 교미를 하려면 그냥 안 해요. 그냥 안 해. 한참 동안 뭐 해요? 예? 한참 동안 주로 수컷이 뭐 해요? 예. 이 암컷 앞에서 온갖 애교를 다 떨어. 근데 이게 다 유전자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컷 자기들 지어내서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뭐, 학은 막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 이 초파리들까지 그렇게 했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맞아, 초파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이제, 이게 수컷입니다. 여기 암컷. 암컷이
이렇게 직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컷이 암컷이 저기서 지금 이리로 직진하고 있는 거를 보고 마음에 들면 생각이 있으면 이 암컷하고 좀 잘 해봐야 되겠다 오늘 이런 의도가 있으면 수컷이 정해놓은 대로 올바로 행동을 해야 성공을 해요. 그럼 수컷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광희 씨가 암컷, 제가 수컷 초판으로 갑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쭉 이렇게 오면 그냥 마주 보고 이렇게 가면 성사가 안 돼요. 희한하죠? 그 수컷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쪽이 오른쪽이죠. 이게 암컷의 우측이죠, 이게. 길이 막혀서 잘 안 돼요. 제가 이 수컷인 제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어떻게 해요? 가서 이 암컷의 우편 45도 각도를 맞춰서 접근해야 돼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거 안 배워도 다 알아. 부모가 안 가르쳐줬대. 유전자에 다 입력이 돼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유전자가 손상이 됐을 때, 예, 여러분이 뭐 부모한테 배워서 그 유전자가 복구가 됩니까? 아니야. 입력이 돼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보내서 얼마든지 내 병을 낫게 낫도록 이미 뭐예요? 프로그램을 자연 치유 프로그램을 짜놨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돼 있구나를 깨달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마 그 다음 해보세요. 그렇다면 마 경상도 말로 사투리로 마 맥기 뿌자. 어때? 알아들었어요, 사투리. 네. 아, 저기, 전라도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마, 뭐예요? 그냥 맡겨버리면 되겠네. 근데 그럴 때 가장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 이거야. 이제, 그거를, 어때요? 그렇게, 창조주가 그렇게 해 놓았다는 유전자에 그렇게 이미 유전자 복구 프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 복구 물질들을 생산해서 120분의 1의 확률로도 뭐예요? 그 올바른 유전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 놨다 이거야. 여러분, 그 유전자가 복구되도록 해놨는데 제일 여러분 그거를 도와주는 일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 유전자를 복구하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믿어줘 그냥 맡겨놓고 뭐 안 하는 거요? 걱정 안 하는 거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이 초파리들도 이 수컷이 저 암컷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할수록 안 되는 거야. 만약 여러분의 유전자가 활성산소 때문에 손상을 입었는데, 내 유전자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럴수록 방해가 되는 거라. 그래서 맡겨버린다. 믿고 맡겨버린다. 믿고 맡겨버리면 걱정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재미있게 마음 푹 놓고 살 수가 있어. 그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여러분을 자꾸 막말로 꼬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돼 있다. 뭐를 그렇게 걱정을 하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주제가. 그래서 이 우측 45도 각도로 딱 수컷이 이 암컷 자기를 접근하면 이 암컷이 본능적으로 말안 해도 알아요.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본능적으로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또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암컷은 이 수컷이 자기와 교미가 하고 싶다, 교미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또 본능적으로 이 암컷에게 프로그램된 대로 암컷은 행동해. 어떻게 행동하게? 암컷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한창 때 그랬잖아요. 남학생이 이렇게 보면 본능적으로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러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안 했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튕기고 모른 척 했다고. 그이 초파리들도 똑같아. 우편 45도 각도에서 이 머시마가 이 녀석이 접근을 하면 이 초파리가 빤히 다 알아. 알면서도 전혀 자기는 눈치채지 못한 것처럼. 그때 이제 수컷이 바보, 머저리는 어떻게 해요? 날 몰라봤구나. 포기해버려. 그러면 안 돼. 그럼 수컷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끈덕지게 밀어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뉴스타트도 어쨌든 간에 끈덕지게 뭐예요? 막 밀어붙여야 돼. 밀어붙여야만 창조주께서 프로그램을, 내 유전자의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은 대로 뭐예요? 할 수가 있어. 해요. 그래서 이제 하면 이제 암컷은 모른 척하고 쫙 직진해서 수컷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면 수컷이 수컷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암컷의 이 배부분이네요. 그렇죠? 여기를 앞발로 어떻게 해? 살짝 건드려도 돼. 세게 건드려도 안 된대. 참, 하나는 재밌죠. 예. 그 초파리들을 다 연구를 해보면 전부 교미하기 전에 다 이런 그 아주 섬세한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다 살짝 건드리면서 저기 잠깐 실례지만 커피라도 한잔 하실까요?
그렇게 하면 이 암컷은 다 알면서도 시침이 딱 떼고 뭐라 그래? 응? 왜 그러세요? 그래요. 어.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이 암컷은 이 배 부분에 있다가 즉시 어느 부위까지 올라가야 돼? 이동을 즉시 가슴 부위까지 해가지고 가서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날개요? 우편 날개입니다. 이 날개를 제가 그 정해진 진동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뭐 1초에 뭐 몇 번 이런 게 있어. 그 정해진 대로 왼쪽 가지고 가면 안 된대. 반드시 뭐예요? 오른쪽 날개를 들어서 노래를 해야 된대. 이런 거.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나 내 여인아. 예?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한바탕 하고 나면 암컷이 이제 응해 준대 이렇게. 이렇게 안 되거나 빨리 지나가 버려야 돼요. 풍기물로 아니야. 그 이런 단계를 딱 거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학들도 뭐예요? 아마 동물들 보면 이 교미하기 전에 아주 아름다움이 넘친 행사를 해요. 자, 그 참 놀랍죠. 이제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이렇게 유전자의 프로그램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유전자가 손상을 받았으면 그 손상을 복구하는 프로그램도 뭐예요? 다 입력이 되어 있고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 죽이는 프로그램도 다 입력을 해놨어.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어. 우리는 믿느냐? 걱정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있어. 확실하죠?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 제발 걱정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발. 그게 다 돼 있구나.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 초파리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저기 들에 피는 뭐요? 그 백합화를 봐라. 그게 사실 여러분이 아는 백합화는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지방에 아주 흔해 빠진 그런 꽃이야. 그걸 우리 한국서 번역을 잘못해서 백합화라고.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심지어 저 들꽃들,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아무것도 아닌 참새 한 마리도 다 내가 돌보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 사람들을 내가 왜 돌보지 않겠느냐. 박수.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병 낫는 거는 틀림 없고, 이건 틀림 없고. 이제 장수법을 좀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 낫는 건 틀림없고, 이제 우리가 뉴 스타트를 하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뭐예요? 살아야 돼요. 자, 인간의 수명. 인간의 수명. 요즘 자꾸 인간의 그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주 급격하게 수명이 길어지고 있어요. 옛날만 해도 우리 할아버지 시대만 해도 환갑이면 뭐요? 저 오래 사셨다. 이제는 그 아무것도 아니야. 네. 60 같은 거는 어르신도 못 돼. 그렇죠? 노인정 가면 60은 깨어주지도 않는데 그것들도 보지도 안 돼요. 70이 돼가면 그때부터 쓰레기통도 비우고 이제 맨 말단으로 이제 지급해줘. 한 80이 돼야 그 이제 어른 행세를 노인정에서 할 수 있대요. 자, 근데 이 옛날 중세 시대는 일반 평민들은 40도 살기 힘들었어요. 사실 그랬거든요. 그 공산 그 스탈린 시대에 소련 우리가 옛날 소련이라 그러죠. 그 당시에는 러시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평민들 평균 수명이 50을 못 채웠대. 예. 네. 근데 요즘 이제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서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수명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우리의 생활 습관과 여러 가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수명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염색체 배웠잖아요. 그렇죠? 염색체. 염색체는 뭐 뭉치더라? 네, 유전자 뭉치더라. 이 이 염색체의 양단에 양 끝에 자 이거를 염색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전자들 쫙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염색체 양쪽 끄트머리에 이런 초록색으로 된 토막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서 이것들을 텔로메어라고 합니다. 텔로메어. 텔로라는 말은 끄트머리란 말입니다. 끄트머리. 메어라는 말은 이거는 토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색체들 양쪽 끄트머리에 있는 토막들을 텔로메어라고 불러요. 이 텔로메어가 이 텔로메어가 이 횟수가 갈수록 자꾸 어떡해요?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초록색. 그래서 이 텔로메어가 점점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짧아집니다. 이게 얼마나 텔로메어가 남았냐에 따라서 수명이 결정된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텔로메아 세포를 떼내가지고 텔로메아 길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그래. 야, 그러면 그런데 점점 이게 자꾸 떨어져 나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주 뭐 거의 안 남았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곧 죽어. 곧 세포가 죽어. 그러면서 이제 자연사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다면 같은 날 같은 해 같은 날에 태어났다면 이 수명이 꼭 같으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대개 이제 태어날 때는 텔로메어 길이가 거의 다 똑같대요. 같은데 수명이 달라.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살아가면서 텔로메어가 빨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빨리 죽을 거고, 천천히 떨어지는 사람은 좀 더 오래 살 거다. 그러면 뭐가 텔로메어를 빨리 떨어져 나가게 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를 알면 할 수 있어요? 뭐가 텔로메어를 빨리 떨어져 나가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 텔로메어가 빨리 떨어져 나가지 않고 천천히 떨어져 나가게 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이 결국은 이 우리 몸에 환경적으로 외부적인 환경, 음식이나 이런 아주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수록 텔로미어는 어떻게 빨리 떨어진다. 그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또 재밌는 현상은 이 텔로미어가 짧아졌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 2, 3년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뭐예요? 조금 길어진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 텔로메어의 길이가 그냥 짧아지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 텔로메어가 다시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참. 그래서 그럼 텔로메어가 어떻게 길어지는가? 그거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 노란색 물질 이리 이 새 텔로메어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여 이게 떨어져 나가면 이런 사람은 텔로메어가 안 짧아지겠죠? 세월이 많이 가도 텔로메어가 얼마밖에 안 짧아져. 그런데 이거를 이 노란색 물질, 이 노란색 물질을 텔로메라이즈라고 불려요. 텔로메라이즈. 이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이 돼서 이 녹색
초록색 텔로메어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갖다 붙여주면 이 사람이 오래 사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시점에서 뭐가 좀 궁금해져야지. 누가 대박이요? 어떤 사람이 대박이요? 그렇지. 노란색 물질을 잘 생산하는 게 대박이요. 그러면 노란색 물질은 어디서 생산할까? 그것도 결국은 세포 안에서 생산이 돼요. 그러면 세포 안에서 어떻게 생산이 되냐 하고 알아보니까 저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내는 노란색 유전자가 있어. 요게 잘 켜지는 사람이 노란색 물질을 잘 생산해. 그러니까 결국은 암이든 뭐 당뇨든 무슨 병이든 결국은 뭐가 문제예요? 결국은 이 유전자가 잘 켜지냐 안 켜지냐 그게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유전자가 잘 켜지냐 안 켜지냐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때까지 강의한 거 다 잊어버려도 뭐하고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생명하고 유전자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뉴스타트 다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자꾸 잊어버려.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뭐 그리고 또 생명은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죠. 그게 산삼이든가 뭐 자꾸 이래 삼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잘 켜지면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이 돼가지고 텔로메라이즈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또 갖다 붙여주네. 그러면 이 노란색 유전자가 잘 켜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뭐 하는 사람? 장수하는 사람. 그거야! 자, 이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한 유전자가 잘 켜져가지고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되는 사람은 물론 장수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노란색 유전자가 잘 켜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유전자가 잘 켜질까요? 제발 장수하는 사람 그러지 마세요. 예? 네? 뭐 그렇게 잔소리가 많소? 뉴스타트 하는 사람 그럼 될 거 아니요? 네. 그만큼 여러분이 뉴스타트 해야 되는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 맞다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라는 거는 이거는 유전자와 생명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질병의 치유의 문제는 물론이려니와 장수에도 이거는 틀림없이 뭐예요?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한 연구인데,
이 암세포들은요, 실험실 안에서 모든 조건만 다 갖춰주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유방암으로 죽은 여자의 유방암 세포는 아직도 실험실에서 살아있다고. 응. 근데 정상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요. 정상적 건강한 세포는 그게 잘안 돼요. 그 암세포는 그러니까 영양소 공급 잘 해주고 모든 이 기본 여건을 잘 유지해주면 안 죽어. 자,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래가지고, 자, 무슨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저 노란색 물질만 잘 생산된다면, 잘 생산해가지고 텔로메어를 계속적으로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서 붙여준다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영원히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이라는 것이 황당무계한 얘기가 뭐예요? 아니라는 게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 영생할 수 있도록 다 장치를 해놨는데 우리가 환경을 다 파괴하고 공기도 그냥 나쁘게 만들어 놓고 막 온갖 땅다 오염되게 만들어 놓고 해놓으니까 여기에 이 오염된 변질된 환경에 맞춰 가니까 우리가 이 변질돼서 이렇게 오염된 환경에서도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살라고 하니까 영생을 어떻게 한 거나 마찬가지요. 영생을 갑을 한 거야. 갑을 해서 병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병 뭐요? 안 걸리는 데다가 써놓으니까 나중에 영생이 뭐요? 안 되는 거야. 왜? 갑을 돼버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지난번에 여러분이 세포 재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정말 생명이 들어오고 기본 여건만 잘 받쳐준다면 세포가 끊임없이 뭐예요? 새로운 세포가 재생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의사들 간에 제일 재생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무슨 세포까지도 재생을 한다고? 예, 뇌세포까지도 재생을 한다. 예. 그러니까 세포 재생도 다 되게 돼 있고 텔로메어도 새롭게 뭐요? 만들어서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이러니 부활과 영생은 이미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터무니없는 어떤 종교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한 충분히 뭐예요? 가능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텔로메어를 연구해 봄으로써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 박수 쳐, 박수 쳐.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야 그렇게 돼 있네 정말. 어.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세포를 건강한 세포를 그렇게 안 죽도록 유전자를 조작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cell 뭐예요? immortality. immortality라는 것은 불멸이라는 말입니다. 세포가 죽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cell immortalization 이라고 그래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이 노란색 물질이 자꾸 생산이 돼가지고 자꾸 텔로메를 갖다 붙이면 꼭 같이 수명이 변화할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놀라는 사람이 제일 노란색 물질이 제일 잘 생산된다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러다가 또 쑥스러워서 박수는까지는 못 가고 그 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시겠죠? 와 그렇구나. 그렇게 되구나.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배우면 배울수록 뭐예요? 놀랍게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우리 몸속에 이 DNA라는 글자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입력해두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자꾸 듣고 맞아 그렇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자꾸 강해져야 돼. 이거 자꾸 빌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아시겠죠? 이거는 그렇게 되어, 뭐요?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믿으라고 그런 겁니다. 빌어라가 아니야. 근데 초보자들은,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할 수 있나요? 좀, 빨리 살려주십시오. 빕니다. 이래서 앉는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이야. 그렇게 안 빌어도 하나님이 다 뭐예요? 알아서 하게 돼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다는 거를 여러분 정말 이 마음속에 확신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아시겠죠?